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남북 관계는 꽉 막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단일팀 제안은 그런 상황과는 별개로 스포츠 통해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포츠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도구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전기 마련을 다섯 차례나 언급했습니다. 북한 의군단도 참여하여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미중 핑퐁 외교를 예로 들며 단지 체육 교류에서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 재개의 시발점으로 삼고 싶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던 장웅 북한 IOC 위원은 문 대통령 제안에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교류 방안을 이미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 올림픽 성화에 북한 구관 봉송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팀에 비해 북한은 출전권이 없고 기량도 떨어져 남북 동수 단일팀이 구성되면 오히려 전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팀 선수단은 출전 선수 엔트리 자체를 늘리는 등의 해결책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협조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오는 29일 방한한 뒤 남북 위원들과 접촉을 갖고 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